박지영 씨? 누구세요? 우리 어제 하다만 이야기는 마저 해야죠. 손범 환자 진료 기록 조작. 왜 또 안 받았어? 원하는 만큼 올려줬잖아. 한 번만 더 협박하듯 이런 식으로 허튼 수작 부렸다간 당신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날 수도 있어. 알았어? 몸이 담당 선생님 차트 비밀번호 제가 가르쳐준 거 맞아요. 그거 가르쳐주면 3,000만 원 준다고 해서 정말 죽을 채를 졌어요. 그 돈이면 저희 엄마 암수술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. 누구였어요? 누구한테 가르쳐준 거였어요? 몰라요. 그건 정말 몰라요. 그냥 전화만 받았어요. 그냥 전화만 받았다고? 아니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? 아, 진짜예요. 저 믿어주세요. 여자였어요? 남자였어요? 여자요. 여자? 아는 목소리였어요? 그걸 잘 모르겠어요. 아는 목소리 같기도 하고 모르는 목소리 같기도 하고. 죄송해요. 제가 엄마 수술비 눈이 뒤집혀 있는 상황. 선배 중에 불임인 사람이 있었어요. 그래서요? 어제 도망가기 전에 불임의 선배가 있었다. 그 얘긴 뭐예요? 제가 차트 비번 알려주고 나서인데요. 그 즈음에 불임으로 이혼당한 선배 간호사가 병원을 갑자기 그만뒀었거든요. 그 선배가 유독 보미를 예뻐했었어요. 보미같이 예쁜 딸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면서. 그 선배 이름이 뭐예요? 김순미요. 김순미? 아, 우연히 영국에서 봤던 사람이 있었어요. 그새 재혼을 한 건지 딸을 하나 키우고 있었더라고. 불임이었던 사람이 딸을 키우고 있었다고요? 아, 근데 그 선배는 아닐 거예요. 돈으로 절 꼬실 만큼 형편이 썩 좋진 않았거든요.